자, 오늘 말입니다. 드디어 아, 그 100% 순수 아, 청취자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예, 저희 말이죠. 저희 그 댓글로 아니죠. 댓글 맞나요? 아니면 메일로 왔나요? 네, 먼저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말이죠. 저희 예, 유쾌한 클래식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또 그리고 함께 하기를 예, 원하셨던 예, 아, 지금 현재 아, 인터넷에서 피아노 악보를 판매하고 예, 피아노 하트의 느낌표 도현석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피아노 하트의 느낌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아, 도현석이라고 합니다. 도현석 씨. 예, 예. 예, 그래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는 37입니다. 오, 예. 그렇구나. 예. 37이시고. 그러면은 피아노 그저 악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니까 네. 음악 전공하셨어요? 그 얘기가 거의 이름 다음으로 받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아, 근데 네. 어떻게 악보를 만드실 수가 있죠? 일단은 원래 피아노가 취미였고요. 취직이 안 되던 시절에 이제 그냥 그 피아노로 쳐서 인터넷 동호회에 이제 연주를 올렸어요. 그래서 한 제가 1년 동안 놀았었거든요. 그 연주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악보 좀 주세요. 대부분 댓글이 좋네요. 악보 좀 주세요. 악보 좀 주세요. 악보 이메일 적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노니까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익혀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막 제 블로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도에 정식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랑 계약을 맺고 계약도 하셨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비슷하게 말이죠 그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저와 흡사하네요 그 부분에서는. 아, 그 예. 클래식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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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개그고 예, 그리고 네. 대학 때는 연극을 네. 뭐 전공했는데 전혀 뭐 생뚱맞은 클래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왔지요. 그 음악이 좋으면 네. 이렇게 하셨죠. 그래요. 저도 네. 그러한 열정은 말이죠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운영하시는 그 사이트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이야. 회원 그 사이트는 한 10만 네. 명 정도 되고. 예. 이제 주로 활동하는 게 이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이제 한 13만 명 정도. 아, 13만 네, 명이면 엄청난데 혹시 네. 제가 주의했던 영상 유튜브에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이번에 오기 전에 예. 유튜브에서 김현철님 검색해가지고 예. 거의 다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봤어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는 조회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만 건 뭐 어떤 거는 뭐 7만 건짜리도 있긴 한데 예, 그게 많진 않거든요, 사실. 예. 아름아름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퍼가요. 퍼가라고. 제가요? 내가 지금 허락했잖아. 네네. 그러니까는 당장 퍼가. 알았어? 예, 그 방송국 허락도 맡아야 되는데. 무슨 방송국이 있어? 내 얼굴 나오는 건데. 아, 지휘하시는 거? 예. 예. 지휘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아는 후배가 네. 올려놓은 거예요, 다. 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퍼가. 알겠습니다. 해서 그쪽 회원 13만 명한테 보여드려. 예, 알았죠? 요거 꼭 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퍼가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말이죠, 우리 그 뭐 저희 말이죠 팟캐스트에도 상당히 말이죠 도움이 될 예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많은 방송도 있고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이고 또 그리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프로도 많이. 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들 굳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솔직하게.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음악 장르가 사실 클래식이에요. 아, 좋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뭐 예. 대중음악 쪽 악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예. 그리고 또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예. 음악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해서 예. 그런데 팟캐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클래식을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예. 이제 음악 틀어주시고 그런 몇몇 방송들이 있었다가 있죠. 예, 예, 있죠. 예. 그러다가 예. 제가
아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팬이라 김현철의 예, 팬이라서 예, 예. 가수 김현철 알고 보신 거 아니에요? 어 사진이 있으니까 OPD면 뭐야 자기 머리 내가 뭐라고 좀 했다고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한 안지는 한 2-3주 정도 되는데 예. 바로 그냥 정주행 해가지고 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말이죠 저희에게 글 남겨주시고 이렇게 기꺼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이죠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말이죠 저희들 클래식 프로니까는 우리 말이죠 도현석 씨 네. 가장 처음으로 먼저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예. 아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생각나는 곡이 예. 멘델스존의 예. 한여름밤의 꿈 예. 서곡 서곡. 예, 그게 너무 저는 좋아서. 아, 좋아요. 예. 원래 관현악곡이잖아요. 예, 예, 예. 언젠가는 요거를 한번 피아노로 만들어서 연주를 아, 해보고 싶습니다. 아, 피아노로 만들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아마 피아노 두 대로 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예. 근데 저 오늘 말이죠. 예, 재미난 시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우리 예, 도현석 씨가 청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멘델스존의 그, 예, 그 한여름밤 꿈의 그 서곡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말이죠. 그 플룻과 뭐 이런 한 소리들이 상당히 마법적으로 뭐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직접 어떻게 감상하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